편하게 앉아요. 선생님 이제 네 번째요. 네. 네. 편하게 앉아. 네. 보시고 불러 주세요. 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성이 어떻게 되시지? 씨. 아니 바꿔. 어디 봐? 월성 봐. 월. 월성. 성? 네. 몇 년생이에요? 72년생 임자생. 집대. 전부로 많이 다녔어? 아니 절을 다니니까. 집대. 네. 아우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아 갑자기? 어? 속 안 좋아? 네. 속이 좀 안 좋아. 소화가 안 되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응? 그냥 이것저것 좀 궁금해서. 본인이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글쎄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그리고 좀 이런 데를 좀 몇 군데 한 두 군데 지금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아, 신받으라 그래? 그런 소리를 자꾸 하니까. 그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경험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거에 이런 건지는 몰랐지. 어릴 때라. 어떤 경험에 귀신을 보고?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꿈으로. 꿈으로 어떤 게 보였는데? 그 뭐랄까 중학교 때인가? 그때는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곧 이제 국민학교 때죠? 그때서부터 좌우지간 꿈을 꾸면 좌우지간 틀린 게 없어. 틀린 거 없고 항상 뭐를 이렇게 뭐 선물을 준다 해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꼭 부처님 그 상. 그리고 꼭 어디를 산을 가, 이렇게 건너서 이제 뭐 산 꼭대기를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 보면 꼭 스님이 그 절이잖아요. 거기서 절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또 삼배하라 해서 또 삼배하면 또 그러고 또 뭘 이렇게 스님이 뭘 주셔서 이렇게 받으면 꼭 부처님 그게 그것도 있고 계속 좌우지간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싫어갖고 그런 꿈꾸는 게 무서워서 어린 마음에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책을 끼고 새벽기도를 많이 다녔었거든요. 조금 이제 뭐 모를 때라. 근데 그때도 하여튼 꿈을 아주 무서워갖고 그 뒤로 신을 받으라 그러면 받을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요, 솔직히. 뭐가 겁이 나는데? 뭐랄까? 인생 살아가는 데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똑같아. 예, 예. 그리고 신이 온다 그래서 뭐 늘 신령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옆에서 늘 항상 24시간 같이 있는 건 아니야. 내가 신당에 들어와가지고 신령님을 경배할 때 그때 오시고 신뢰시고 또 우리가 기도로서 막 이러 할 때 신령님이 오시고 하시는 거지 일반인하고 똑같아요. 나도 교회를 다니다가 내가 신을 받은 사람이야. 나도 겁이 많았어. 무서웠어. 나도 어릴 때부터 그 경험들을 다 하고 지금 손끝이고 발끝이고 다 저려 오는데 본인 직이지? 네. 머리 아픈 거. 네. 응? 다 본인 직이지? 눈이 늘 침침해. 확 띄어 보이지가 않아. 앞에 무슨 안개같이 걷어져 있는 것 같아. 요새 좀 그런 것 같아. 눈이 늘 침침해. 혈관계 쪽으로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때 종합검진 받을 때는 괜찮다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 들어 이렇게 몸이 자꾸 휘청휘청 된단 말이야. 예, 안 좋은 것 같아요. 신을 받으라면 받겠냐는 얘기야.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같이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만약에 이 길을 가면 자기도 이렇게 저기 하진 않고 도와준다고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은 신을 받았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반도지입 쪽에 물어보는 거야. 뭐 여기저기 다녀봤으니까 많이 들었을 거 아니야. 너는 이래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래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을 거고 본인이 신을 받겠다 안 받겠다 이제 확답만 들으면 되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더 이상 이제 물어보고 다닐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가서 확인을 받을 필요는 없단 얘기야. 이제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야.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잖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차후에 얘기하면 돼. 아 그래요? 응. 한다 안 한다만 결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거를 내가 봐줄게.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할까 말까 간 보고 다니는 거는 내가 이럴까 저럴까 하고 다니는 건 이제 그만하셔.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소리 나오니까. 열 군데를 간데 그 소리가 안 나오겠어. 스무 군데 간데 그 소리가 안 나오겠어. 드디어 내가 다녀봐야 다 확인만 받고 다니는 거야. 그렇구나. 응? 맞네. 이거 맞네. 이러고 확인만 받고 다니는 거야. 나는 해야 되네. 이걸로 확인받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방법은 하나가 있어. 당장 지금 여기서 결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네.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한 달만 우리 신당에 들어와. 한 달만? 응. 일주일에 한 번씩이 됐든 네. 두 번씩이 됐든 네. 와서 여기 와서 108배 해봐. 아. 응? 그러고 나서 결정하셔. 그럼 일주일에 아무 때나 와도 괜찮나요? 전화해. 내가 또 기도 갔을 수도 있고 네네. 없을 수 있잖아. 네네. 그럼 와가지고 시간 맞을 때 들어오면 되니까. 아. 그렇지 않고서는 왜 신당에 있고 내가 또 중국 기도 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네네. 또 신당을 지키고 있고 또 점사를 보고 있으니까 아. 밤이 됐든 상관이 없어. 10시까지는 올 수 있으니까 네네. 와서 108배를 해봐 일단. 그래 놓고서는 답을 주십시오. 무슨 못하고 해서 어떤 답을 주진 않아. 네. 말로 해주지도 않고 네. 느낌적으로 주실 거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때 결정을 하셔. 다른 점은 볼 것도 없어. 다른 것도 할 것도 없어 본인은. 한다 안 한다 그 결정만 하면 되는 거야. 더 이상. 이상하게도 전에는 아무리 이제 막 몸 내가 느끼는 게 요새 들어 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47이지? 네. 이제 8 되는 거예요. 이제 8 되잖아. 네네. 본인은 이제 37, 27, 17, 7 줄로 해가지고 7자로 해서 본인이 한 번씩 주기가 와. 아, 그럼 57세, 지금 아니면 57세에 가서 더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아팠다가 확 신들이 들어오려고 했다가 조금 좀 덜 할 때가 있어.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넘어가. 그럼 아예 아닌가 봐 이러고 넘어가. 그러면 저도 그 다음에는 그 먼저 번에 아팠던 것보다 더 심하게 아파. 그리고 또 넘어가. 그러다. 전에는 이제 좀 저기라서 몰랐는데 요새 이렇게 느끼는 게 내 느낌에 그냥 때가 된 것 같지? 그냥 이렇게 치네. 본인 눈에 네네. 거의 들어차 계시거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자꾸 몸으로 치는 것 같아요, 얘가. 본인 눈에 들어차 계시니까 네. 나는 신바드란 소리 웬만하면 안 해. 네. 아까 다녀가신 분도 네. 어릴 때는 받아놓지 뭐하러 그러고 살았었느냐 안타깝다. 이제는 네. 빌어가면서 살아라 그냥 차라리 절에 가서 나는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네. 본인 같은 경우에 또 그릇이 틀린 거야. 아 저는? 해야 될 사람이 있고 안 해야 될 사람이 있거든. 아. 근데 오기도 있고 또 이렇게 신당을 차려서 만약에 네. 제자가 된다 그러면 본인은 충분히 끌고 갈 사람이야. 아 그래요? 그러면은 배포도 있다는 얘기야. 그 말, 옛날에 꿈꿨던 게 그게 좀 맞았던 것 같아. 47이나 8에 온다고 그랬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 그렇구나.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일단 그렇게 해갖고 네. 한 달만 와서 절에 봐, 108배. 그럼 우리 친정 쪽으로 온가요? 친정 쪽도 있고 네. 또 이거 외성 박씨 네. 그쪽으로도 많이 빌고 가셨던 분이 계셔. 아... 조상 때. 네. 또 엄마도 많이 다니셨거든요. 엄마뿐 아니라 엄마 위에 그 아, 위에 분들도 다... 다 빌고 가시면 친가 쪽 외가 쪽이 외가 쪽이 다 그렇다는 얘기야. 언니한테. 그렇구나. 그러면 저하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만약에 내가 이 길을 가게 되면 잘 이렇게 풀릴 수가 있나요 혹시? 만약에 헤어질까봐 그 걱정들 많이 하잖아. 그분이 네. 그 사람이 종교가 있어요? 아니요. 종교가 교회 다니다가 응. 나 만나고 나서 이렇게 절회를 다녔거든요. 많이들 뭐 무당이 되고 나면 만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 네. 그럼 그때 와서 신령님이 다 알아서 해줘요. 아,
그렇다고 무당이 평생 뭐 결혼하는 무당도 있잖아. 네. 합을 맞춰준다는 얘기야. 합을 맞추게끔 또 본인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한 달만 다녀봐. 어디 가면 다 처음에 같은 데는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반복이야. 같은 데는 나보고 이제 그 얘기가 또 지금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을 좀 가르쳐주시면 괜찮은데 제가 직장을 다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몸이 지금 안 좋아서 2년 한 10개월 만에 처음 이렇게 쉬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근데 그분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니까 또 내가 만약에 한다고 했다가 사람 입으로 한다고 했다가 또 그치 그 약속은 어기면 안 되는 거 어기면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 뭐 신께서 다 알아서 그런데 신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어. 네. 그게 정말 신이 와서 네. 신이 자정을 할지 안 할지는 가려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일단은 신굿을 하기 전에는 네. 일단 가림굿이라는 걸 먼저 해. 이 사람이 정말 받아서 정말 네. 신령님 온전히 자리자정 할 수 있나 그걸 먼저 가려내거든. 네. 그래서 그 가림굿을 하다가 네. 그게 바로 받아치면 신굿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뭐든지 섣부르게 먼저 신굿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려보자라고 굿을 하는 거야. 어떤 신이 와 계시는지 한번 가려보자. 신인지 귀신인지 네. 벗겨봐야 할 거 아니야. 네. 그치? 네. 근데 지금 본인 눈에는 가득 차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신인지 아닌지 일단 벗겨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네. 이게 정말 너의 그 조상신이 오시고 너의 그 위에 신들이 오셨다 그러면 네. 그때 가서는 그분들을 모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네. 이제 처음부터 막연하게 내가 몇 천만 원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담감이 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몇 천만 원 있어서 그걸 받아. 내가 지금 그거 있으면 내가 지금 힘들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얘기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 네. 우리가 무슨 뭐를 하더라도 자격증이 필요하잖아. 네. 무당이 되기 위해서도 자격증을 따는 거야. 응? 네. 자격증을 따는데 몇 천만 원까지 드릴 필요도 없어. 솔직한 얘기로. 네네. 그거는 내 형편껏 맞추면 돼. 그래서 일단은 네. 제일 중요한 건 먼저 가려보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신을 모실 때 그 신이 참 신으로 오셨는지 네. 그걸 가려보고 아니면 정말 어떤 그 뭐 유물이나 사기가 들어와서 네. 나를 갖고서는 자꾸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건지 네. 힘들게 하는 건지 네. 그거는 거기 가서 가려보자라는 얘기야. 그런 가리는 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몇 천만 원이 들어가진 않아. 그거는 얼마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걸 먼저 가려놓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게 정말 신이다. 얘는 신을 받아야 된다. 그럼 그 자리에서 바로 신꽃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것까지 대비해가지고 부르는 가격을 딴 데서는 뭐 2천이다 3천이다 부르는 건데 굳이 2, 3천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도 그렇게 안 알고 좀 했으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부담 가질 필요 없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뭐 딸라딱빈 내가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혼나니까 가진 형편에서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일단 가려보고 네. 그리고 나서 이게 맞다 그러면 또 돈을 어떻게 또 마련될 때까지 얼마 정도 더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서 뭐 그렇게 해갖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뭐를 하든 해야지 온전히 신령님이 오셔도 내가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네.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죽자고 하는 게 아니라 살자고 하는 일. 그러니까 살고 싶어서 하는 건데. 나 정말 살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네.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여기서는 알았다 그러고 간 사람들이 뒤돌았으면 나물나라가 하고 또 나중에 또 오더라고. 그때는 도와줄 수가 없어.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본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만이라도 여기 와서 머리가 너무 아프다. 어떻게 살았니? 머리 아파서. 몸이 막 요새 계속 그래요. 요새 너무 이쪽에서는 막 전기 오는 것처럼 징징징징 거린다. 어? 그지? 아우 몸이 되게 아프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와서 108배 기도를 시작하셔. 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조금 그 하는 동안에 좀 나아질까요 몸이? 일단 108배 들어가게 되면 네. 조금은 더 힘들어질 수는 있어. 몸이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왜냐면 빨리 나 지금 자리 자정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 그치?
겉돌고 계시다가, 그지? 그러니까 일단 가려보자. 네. 가려보는 거는 일단 한번 해봅시다. 예. 어, 그건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거고, 네. 그때 가서 천신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108배 드리러 오셔. 그럼 꿈에 그 할아버지 봤던 그 할아버지가 산신 할아버지인가요, 혹시? 어떻게 생기셨는데? 얼굴이 좀 하얘시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산신 할아버지. 아, 그 할아버지가 맞구나. 그 어릴 때 그 할아버지를 보고 할아버지 막 옆에 일하면 돼. 옆에서 과일 따져갖고 먹고 이랬거든. 그랬거든. 본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몇 살 때 너한테 오겠다 했는데. 오늘이 오겠다 했는데 47살이야. 그러네. 그 오겠다 한 게 47이란 얘기 아까 나왔잖아. 그 얘기가 28일 날 네. 와서 기도 좀 드리셔. 월요일 날 늦게라도 괜찮아. 저녁에도. 저녁에도 괜찮아요? 저녁에도 괴찮아. 신랑이 늦게 끝나서 같이 오면 좋은데 이제 길을 어느 정도 이제 어디든 되는 거 아니까. 신랑 하는 일은 뭐해? 저거 조명. 조명? 네. 어디서? 지금 시흥. 출퇴근해? 출퇴근해. 그게 지금 그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 회사에 지금 직장 저기로 다니거든요. 신랑 몇 살이야? 지금 소띠. 한 살 어려요. 성씨는? 김씨. 이름이 어떻게 돼? 김종천. 어디 김해 김씨? 네,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랬지. 본인은 외가부리, 친가부리 또 같이 만나는 그 신랑. 네. 그쪽도 만만치 않아, 사주가. 그죠? 네, 그거 어떡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술 마시면. 어? 아니에요? 어, 죄송해요. 제가 맞았대요. 술 마시면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 보면 그럴 땐 내가 건들지를 않아요. 안 건드려야 돼. 왜냐면 네. 한 번씩 그 직성이 훅훅 올라오는 네, 거거든. 그쪽도. 안 건드려요. 어. 그러고 나면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고 숙여요. 아무튼 본인은 28일날 와가지고 네네. 일단 108배를 시작을 하셔요. 네, 그렇게.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디 점집이든 어디든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그만 확답받겠다 생각해. 네. 같은 소리야. 지금 진짜 딱 이거 유튜브 보고서 지금 딱 두 군데를 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이제 두 번째 간 데는 조금 그랬는데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나오면서 막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 정말 이렇게 신 받으실 때 그 너무 힘들게 이렇게 막 받으시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가슴에 닿아갖고 저는 진짜 지푸라기 짓는 심정으로 간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살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맥이 쭉 빠져갖고 오면서도 아무 말도 살려달라고 그나마 정말 뭐 하나라도 잡고 싶어서 온 건데 네. 그거를 우리 할머니가 바로 읽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점사가 할 거니 안 할 거니만 물어본 거야. 네. 이제 더 이상 이제, 확답받지 말고 네 그렇게 대신에 인간이라니까 그래 너 하겠다는 마음 더 다지기 위해서는 와서 108배라도 드려라. 네 할게요. 약속도 곤조가 있어서 한다면 그래. 그렇게 해서 곤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해도 다 해먹을 수가 있어. 다 알았지? 네. 그렇게. 알겠어. 이거 가져가고. 네. 28일 날 올 때 신랑하고 같이 와도 상관은 없지만 저녁이니까. 네. 같이 올 수 있으면 같이 와. 아 그래도 돼? 와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를 하고. 아 왜 그러냐면 같이 가고 오고는 싶은데 이제 늦게 끝나니까 좀 저녁에는 또 이런데 오래 늦게 가면 좀 패잖아요. 그래갖고 괜찮아요. 한번 와보고 싶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월요일날 와도 네네. 월요일날 괜찮아. 왜냐면 화요일날은 내가 또 기도가. 아. 그럼 월요일날. 그럼 월요일날 올게. 네. 네. 월요일날 가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속이 다 무려나. 끝났어요. 어 그냥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 네, 어떻게 하면...